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직원의 근태 문제를 신고하는 별도 센터를 운영합니다. 녹록치 않은 산업 환경에서 직원 기강 잡기에 나선 건데 임직원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그러니까 DS 부문에만 도입되는 근태 부정 신고 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해당 센터에서 직원들은 실명과 소속을 밝히고 근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거나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근무 시간을 임의로 늘리거나 사적인 업무를 본 뒤 제외 시간을 입력하지 않는 등 업무 시간 내 비위를 저지를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센터의 설립 취지와 부정 근태의 신고 기준에 대해선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근태 부정 신고센터는 일단 DS 부문에서만 운영할 예정인데 다른 사업부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센터에 대한 내부 임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근무 환경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나오지만 임직원끼리 감시와 감독을 조장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 DS 부문이 올해 3분기까지 13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최악의 성적표를 받든 DS 부문이 직원 기강 잡기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지난 7월 인사팀 명의로 DS 부문 임직원들에게 근무 기강 확립을 당부한 메일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요청으로 센터가 신설됐다며 임직원들의 우려 없게 정확한 기준과 사규에 따라 신고 내용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